여러분들은 혹시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옛날에 나온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주인공이랑 악당이 총알을 서로 피하고 또뭐 피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이런 장면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영상 보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사용할 블록은 비디오 감지 블록입니다. 인공지능 블록 꾸러미에서 AI 블록 블록기를 눌러주면 비디오 감지를 고를 수 있는데요. 비디오 감지 블록은 이번에 처음 배우죠. 그래서 비디오 감지 블록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면 이 블록은 컴퓨터에 장착된 카메라로 입력되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얼굴, 사람, 또 이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블록입니다. 카메라에 비춰지는 얼굴 표정이나 몸동작 또는 다양한 사물들을 인공지능이 어떻게 자동으로 감지하고 인식하는지 경험할 수 있는 블록이에요. 이번 시간에 함께할 엔트리 작품이 어떤 건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명령어 블럭을 살펴볼까요? 우선 비디오가 연결되었는가 라는 블럭은 시작할 때 비디오의 연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비디오 화면 보이기는 비디오 화면을 켜고 끌수 있는 기능이에요. 비디오 투명도 효과를 0으로 정하기는 우리가 찍히는 비디오가 이제 투명하게 보이게 하거나 또는 투명하지 않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자신에서 감지한 움직임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AI가 카메라를 통해서 나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어떤 오브젝트에 내가 닿으면 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여러 가지 코딩을 할수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사용할 블록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호는 딱 투구 하나만 쓸 거고요. 나머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했던 블록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해야 될 블럭은 동작 인식으로 치워 피해 조심해 Y 좌표 값이라고 적혀 있는 저 노란색 블럭입니다.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좀한번더 알아봐야 될 블럭은 바로 이제 복제본 블럭입니다.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랑 이제 자신의 복제본 만들기 또 복제본 삭제하기는 여러분들이 장애물을 만들었을 때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만들어 볼까요? 네, 이번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들 때 거쳐갈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기본 설정으로 시작 화면을 꾸미고 신호도 만들 거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본 오브젝트들을 코딩할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장애물들을 코딩할 거예요. 야구공 오브젝트도 코딩하고, 총알 오브젝트도 코딩하고, 폭탄 오브젝트도 코딩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마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할 오브젝트들입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는 게임 설명과 관련된 오브젝트들이고요. 두 번째는 장애물 오브젝트입니다. 버튼들은 장애물이 나타나기 직전에 경고로 표시가 될 거예요. 폭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밀어내야 되는 장애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코딩을 하러 떠나봅시다. 지금부터 기본 설정 시작 화면 꾸미기와 신호 추가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브젝트부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트리봇은 있고요. 가서 회색 도시 넣고 총알. 다음은 이제 오브젝트들은 순서대로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뒤로 가기 버튼, 야구공. 버튼. 참고로 이 버튼은 돌려서 넣어야 돼요. 네, 버튼. 그리고 네. 글상자, 폭탄 이렇게 넣어줍니다.
글상자는 아래의 자막을 참고해서 만들어주세요. 이번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브젝트를 숨겨야 되는데 이번 수업에서는 오브젝트를 보이는 상태로 일단 만들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위 영상처럼 하나씩 다 숨겨주시면 됩니다. 신호 만들기입니다. 신호는 야구공 오브젝트에 넣게 되는데 신호 이름은 투구라고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기본 오브젝트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글상자 코딩입니다. 글상자를 클릭해 주시고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숨길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럼 시작하기 버튼을 가로클릭해서 생김새 모양 숨기기. 자, 다음은 엔트리봇 코딩입니다. 엔트리봇은 작품이 시작되면 비디오가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참고로 시작할 때 말하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말하기 내용은 카메라가 없거나 아직 비디오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참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 블럭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는 비디오가 켜졌는지 확인하는 블럭을 넣고요. 비디오가 연결되었다면 비디오 투명도 효과를 0으로 정한 후 비디오 화면 보이기로 엔트리봇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작품의 점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시계를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는 지워줍니다. 배경 코딩입니다. 배경이 비디오를 화면을 가리면 안되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투명도를 한 50 정도로 정합니다. 야구공을 이제 코딩할 건데 야구공이 등장하기 전에 우선 화살표가 깜빡깜빡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코딩을 할 거예요. 자, 우선 화살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눌러주시고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잠깐 기다립니다. 몇 초? 한 8초 정도? 네, 그리고 계속 반복할 겁니다. 다섯 번 깜빡이는 걸 계속 할 거니까요. 신호 보낼 때까지. 자, 계속 반복하는데 몇 번 반복하냐면 다섯 번 반복하는 걸 이 안에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서 0.1초 기다렸다가 모양이 보였다가 다시 0.1초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모양을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공이 날라오라고. 자, 투구 신호를 보내고 공이 날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30초를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야구공입니다. 야구공 같은 경우에 투구 신호를 받았을 때 얘가 나타나서 움직여야 되겠죠. 네, 한번 일단 그거부터 만들어 볼게요. 시작에 가서 신호를 받았을 때 일단 움직여야 됩니다. 저 밖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좌표값 위치로 이동하기를 가져옵니다. 대략 좌표는 이걸 누르면 알 수 있다는 건 아시죠? 한 마이너스 한 270 정도 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Y축이 문제인데 Y축은 이제 이 버튼이 있는 위치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 계산에 가서 위치 좌표값에 대한 걸 가져옵니다. 버튼 2에 Y좌표 값을 가져옵니다. 그럼 이 높이가 설정되겠죠. 높이가 이렇게 Y는 높이잖아요. 위아래가 설정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좌표가 이동을 할 거예요. 15만큼씩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방향은 회전해야 되니까 야구공이니까 회전해야죠. 방향을 조금씩 돌립니다. 5도 정도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감지한 움직임값이 80 이상이면 초시계를 멈추는 거예요. 그 움직임값이 감지될 때 높으면 감지된 걸로 인식이 됩니다. 즉 뭔 소리냐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만일 참이라면 어떤 데이터 값이 판단해서 이상을 가져야 되겠죠? 이상 블럭을 가져오고 인공지능에서 이 감지긴 자신이 자신에서 감지긴 움직임값 이게 뭐냐면 사람이 닿았을 때 이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숫자가 클 경우에 아 이거 확실히 닿았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냥 80 정도 잡아주면 딱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초시계를 멈춥니다. 그리고 다른 게 움직이면 안 되니까 모든 걸 멈추게 하는 거예요. 모든 코드를 멈춥니다. 이러면 야구공의 코딩은 끝난 겁니다. 아 하나가 더 있죠. 투구 신호를 받았을 때 모양이 나타났다 숨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동해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투구 신호를 받았을 때 일단 공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공이 좌우로 날아가는 거니까 오른쪽 벽에 닿았을 경우에는 사라져야 되겠죠. 오른쪽 벽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기 판단. 오른쪽 벽에 닿았는가? 오른쪽 벽이 닿을 여기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신호를 받은 다음에 먼저 모양이 보이고 오른쪽 벽 밖으로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벽 밖으로 야구공이 나가면 무사히 피했다는 뜻이니까 다시 야구공을 멈추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양 숨기기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벽 밖으로 나갔으니까 그때는 자신의 코드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총알 오브젝트입니다. 총알 오브젝트는 우선 경고할 수 있는 위쪽 화살표 버튼이 총알 경고이기 때문에 위로 가기 버튼부터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알이 발사될 걸 경고해야 되죠. 아까 오른쪽 화살표랑 똑같아요. 흐름에 가서 1초 기다리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기를 가져와서 배치합니다. 아까 예시 작품의 영상을 보면 버튼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처럼 절반의 확률로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게 총알과 자신의 복제본을 만드는 반복 횟수를 무작위로 1부터 2 사이 수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화살표가 가로 마이너스 200과 200 사이에서 무작위로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지금 정해줄 거고요. 이게 딱 정해진 다음에는 자신의 복제본이랑 총알의 복제본을 둘 다 만들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이동을 할 거니까. 흐름에 가서 이제 복제본 만들기를 가져오고 총알의 복제본 만들기, 자신의 복제본 만들기를 순서대로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렸다가 시작이 될 건데요. 이 기다리는 시간은 이제 랜덤으로 정하기 위해서 1초에서 15초 사이로 정했어요. 자, 다음에 이제 복제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화살표에서의 복제본을 한번 복제본이 생성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신의 복제본은 야구공 경고 표시와 함께 깜빡깜빡 거리고 나서 할 일이 없어지면 사라져야 되겠죠? 그걸 만들 거예요. 자, 다섯 번 깜빡일 거예요. 자, 0.1초 보였다가 이게 이제 되게 쉽죠? 0.1초 보였다가 모양 보이고 다시 0.1초 모양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제본은 사라지면 끝이에요. 끝. 그러면 복제본은 깜빡깜빡하고 사라질 겁니다. 자, 총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복제본이 생성됐을 때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흐름에 가서 복제본이 처음 생성됐을 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총알이 움직여야 되겠죠? 자, 총알의 위치를 일단 정해 볼게요. 자, 총알의 위치는 여기로 이동할 건데 어디로 갈 거냐면 뒤로 가기 버튼의 X좌표 위치 맞춰야 됩니다. 위로 가기 버튼의 X좌표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럼 총알이 가로상에서 움직이고 나서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자, 2초 기다렸다가 이제 모양을 보입니다. 원래 숨어져 있었던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복의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이동하는 거. 자, 움직임 Y좌표를 10씩 계속 바꾸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만약에 그 카메라 인식이 됐다면 멈춰야 되겠죠? 인공지능에서 자신에게 움직이는 값이 또 80 아까라고 했으니까 80보다 크다면 초시계를 멈출 거고요. 초시계를 멈추고 모든 코드가 다 멈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얘가 이 천장 밖으로 뚫고 나간다면 그때도 옮기는 걸 해야 되겠죠? 만일 뭐뭐라면
만일 판단을 해서 y좌표 값이 170보다 클 경우, y좌표 값이 170보다 클 경우 자신의 좌표값, 네, 자신의 좌표값이 자신의 y좌표값이 170보다 클 경우에는 이 복제본을 삭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총알 오브젝트의 코딩은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폭탄 코딩입니다. 자, 폭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알 다음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초 있다가 기다리고 시작할게요. 자, 흐름에 가서 일단 5초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XY좌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랜덤으로 막 여기저기에서 막 튀어나올 거예요. 적당한 범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도록 다 무작위수로 바꿔줍니다. X좌표, Y좌표. 마이너스 200부터 플러스 200. X좌표는 위아래는 조금 더 짧죠?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 그러면 이제 왔다리 갔다 하면서 막 나올 거고 그때 모양이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계속 반복해야 되겠죠. 이 사이 물론 하나 빼먹었네요. 계속 반복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8초를 기다립니다. 8초 기다리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초 기다렸다가 이제 자신의 좌표값이 이 안에 있다면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0과 200 사이, 100과 100 사이에 그대로 있다. 그럼 폭탄을 터뜨리게 만들겠습니다. 자, 만일 판단을 할 건데요. 참고리고 참. 자, 그리고 여기 좀 많이 넣어야 돼요. 블럭을. 여기 안에 또 이제 기호가 들어간 걸 넣어주세요. 작은 걸로. 제가 모르고 큰 걸로 가져왔네요. 작게 되는 등기호를 가져와 주시고요. 200부터 200 사이잖아요. 이런 걸 좀 어려운 개념으로 절대값이라는 걸 쓰는데 절대값의 의미는 수직선상에서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거리에 있는 것은 같은 값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엔트리의 좌표에서도 0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에 가서 x좌표 값의 절대값을 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려면 이거를 가져옵니다. 하나를 더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안에 절대값. 이 어려운 말들 많은데 이 중에 우리는 절대값만 쓸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다 수학 시간에 배워요. 이렇게 y좌표의 절대값 100 이하일 때 그래 주시고 생김새는 모양을 바꿔줍니다. 터지는 걸로. 폭탄 터진 모양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초시계는 이때 멈추겠죠. 초시계는 멈추고 모든 코드도 당연히 멈출 겁니다. 근데 만약 이게 아니라면 모양을 그냥 숨길 거고요.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기다립니다. 몇 초 기다려야 될까요? 한 15초, 한 22초? 20초 정도? 조금 오랜만에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너무 자주 나오면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야 되니까. 15초에서 한 20초 정도 사이에 있다가 이제 또 나오는 거죠. 반복되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제 폭탄을 건들 때마다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아까 밀어 치워낼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해볼게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할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데 뭘 하냐면 X좌표를 계속 바꾸고 Y좌표도 계속 바꿀 겁니다. 그냥 움직일 때마다 바뀌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인공지능 블록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뭐냐면 자신이 감지한 움직임 값을 넣을 거예요. 움직임 값이 아니라 이번에는 좌우 방향. 이게 X좌표잖아요. 그럼 위아래는 뭐예요? 그렇죠. 위아래 상하 방향 값을 바꿀 건데 그냥 하면 너무 팍팍 날아가서 적당한 크기로 좀 줄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산에서 나눗셈을 써야 되겠죠. 값이 너무 크니까 줄여줘야 돼요. 이게 크면 막 날아가 버리거든. 3 정도로 나눌게요. 3. 똑같이 얘도 밑에 것도 3 정도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조금씩 움직여요. 한 번 쳤을 때 팍 날아가버리면 금방 끝날 재미가 없거든. 이런 폭탄 만들기 끝입니다. 네, 어려웠죠? 잘 따라왔어요. 이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최종 저장한 뒤 내 페이지에서 작품을 공유하고 링크 제출하는 것 잊지 마세요. 최종 코드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